안녕. 안녕.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해주신 그 뮤비를 저희가 봅니다. 몬스타의 애기야 우리가 말했다. 내가 말했잖아. 아니 댓글로 너무 많이 신청이 와가지고 도대체 무슨 뮤비일까 안 모르겠어. 너무 궁금해. 지금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Let's go. 오. 부렁부렁. 스웩. 벌써 잘생겼네. 확실히 최신 느낌이네. 얘네는 느낌 확 다르다. 딱 블락비 느낌이다. 멋있다. 잘생기셨는데 다들? 미안해 내가 늦었어. 이거 우리 계약서야?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봤을 때 또 잘생긴 느낌이 있을 줄 알았는데 대체로 비슷한 그냥 잘생겼는데? 이거 봐. 찍은 게 맞잖아. 시잼이 있네요 여기. 내가 시잼 같아. 아 누가 바람을 폈어. 오, 반주 좋아. 얘는 3인으로 이루어진 팀인가? 아, 바람 핀 게 아닌가? 약간 힙합일 것 같았는데 갑자기 어쿠스틱 같은 노래가 나와. 화났어 지금. 전 여친인가 봐. 헤어진 여자친구인가? 쳐다보면서 갑자기? 갑자기? 오포? 오포라는 핸드폰 PPL이 자꾸 나오네. 이거 PPL이 핸드폰인 것 같은데. 그치. 아 맞아. 아니라고. 너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 세 명인가? 세 명인가요? 안녕. 이 세 명이 뭐 하는 애들일까? 탐정? 흥신소. 흥신소? 여기는 항상 뮤비에 뭔가 스토리가 있네. 춤 잘 춘다. 오 세련돼. 우와. 영어 가사가 확실히 나오네. 맞아 영어가 나. 내가 말했잖아. 아 그 얘기하는 거구나. 3인조 남자 그룹은 처음이다. 이런 댄스 그룹 같은 경우는 좀 더 사람이 더 많잖아. 근데 3명이 되게 특이하다. 오. 노래 이거 부드러워서 되게 좋다. 강렬하지 않은데? PPL 핫하게 하는데? 자꾸 왜 휴대폰이 나오죠? 휴대폰 PPL 핸드폰 진짜 많이 나오네. 많이 노골적인데 이거? 탐정? 아 그래 탐정이네. 증거수집 하잖아. 수입해서 지금 머리카락을 분석하는 거. 이거를 현장을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 모르는 사람의 집 머리카락 있어 여자 집에. 약간 불륜 현장 습격하는 거구만. 통짜 스토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약간 요즘은 내가 누굴 좋아하고 약간 이런 정도의 스토리가 있는데. 몰카 아닌가? 오 뭐야? 어떻게? 뭐 스토리가 이래? 탐정 출동 이제. 갑자기 죽었어. 수면총. 이분이 쌌네. 아 진짜 저 아닌 척. 나쁜 애 진짜. 핑크 머리는 진짜 잘생겼다. 진짜 잘생겼다. 체각. 도찰 안 돼. 시즌. 도찰은 안 됩니다. 되게 미스테리한 내용이야, 그지? 시즌 좀 랩하게 생기지 않았어? 괜히 시즌 닮아가지고. 근데 목소리 되게 좋다. 전 여친이 이제 나랑 헤어져서 나랑 관찰하고 있는데 새로운 여자도 나타난 거지. 아, 이거 춤 예쁘다. 이 배경에 이 빨간 배경에 이 춤 예쁘다. 맞아. 춤도 잘 추지. 맞아. 되게 매력적인데. 오히려 세 명밖에 안 되니까 집중이 잘 되네. 셋이 만났어. 증거를 모아가지고. 각자가 뭐야? 오 멋있다 이거. 광고 멋있었어. 광고 멋있었다 진짜. 감성적인 노래. 오, 멋있다. 무대에서 보면 멋있겠다. 테이블 이거 안무 되게 멋있네. 댄스를. Go you know, go you know. 그래서 지금 증거를 수집해서 오라고 한 거야 지금. 이게 여자친구. 아 이분이 랩하시는 분이네. 그러니까. 네, 잠시만. 다 알고 있어. 이러면 다 알고 있어. 너 바람 폈잖아. 아니야. 그 새끼 맞아. 그 새끼 바람 피는 거야. 막 이러면서. 무슨 상황일까? 이 여자가 의뢰를 한 거지. 남자가 바람 핀다고. 아. 응? 아닌가? 여자들 엄청 많은데? 하이스트 컨셉인 것 같은데 약간. 바람이랑 그리고 살인이랑 뭐 이런 게 대충 치정이랑 살인 같은 게 얽혀서 그거를. 오, 폭탄. 폭탄을 설치했어. 교육적인 목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지팡이 댄스도 있어. 와우, 소 섹시인데? 이 여자가 죽였구나. 아닌가?
봐봐, 죽이잖아. 아니, 방금 다른 여자랑 있었잖아. 어. 그 남자가. 그니까, 얘가 죽였으니까 얘들이 이제 수사를 하는 거지. 아, 너가. 그래서? 너가 그거지? 이러면서. 아, 수사네. 어. 나쁜 여자를 둘러싼 치정과 살인 같은 거지. 아. 미스 JJ. 검은색. 예, 얘도 잘생기고 얘도 잘생겼어. 이 둘이 잘. 왜 시잼도 잘생겼어? 시잼은 내 스타일 아니라서. 나는 그 검은 머리라도 잘생겼다. 오, 얘 잘생겼다. 아, 난 얘가 더 잘생겼다. 오, 진짜 잘생겼다. 핑크도 잘생겼네. 난 아까 테이블 한번 봐, 진짜. 그니까 아니 그게 너무 멋있었어. 진짜 멋있었어. 아, 그 파일 철 갖다가 했던 거. 솔주. 베이비아 베이비아요. 아, 베이비아 솔주. 전체적으로 뮤비를 만들고 나면은 이 누가 만들었는지를 다 쓴다. 그러게. 좋네. 제작진들. 그러니까. 괜찮다. 세련됐다. 약간 하이스트 무비 같은 범죄나 뭐 탐정 추리 뭐 이 정도. 아니 바람 피면은 죽이고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형도. 나다. 걸리지 않아. 안 그럴. 아 무슨 말씀이세요? 그럴 리가 있어요, 형님. 아 나 되게 철저해. 아 되게 치밀해가지고. 이런 말 해도 돼요? 어? 잘라주세요 알아서. 뭐 알아봐야지. 안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욕 한 번 하면 이제 안 나가는 거잖아 이거. 남자 바람 피면 안 되지. 이번엔 내용을 저희가 맞췄네요. 내용을 맞췄네요. 네. 집중했어. 맞아. 어떤 내용일까 계속. 근데 집중하고. 내용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처음 보는 가수들이니까 얼굴을 자꾸 보게 되잖아요. 이게 잘생겼다 막 이런 거. 아 검은 머리 잘생겼는데. 그분도 검은 머리잖아. 시잼? 아니 시잼 말고. 처음에 이제 한국 힙합 가수랑 되게 닮아가지고 랩을 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맞아. 랩 담당은 아닌 것 같아요. 목소리가 진짜 좋던데? 멜로디 되게 뭐 진짜 팝 같은 느낌? 그냥 맞아. 요즘 딱 유행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딱 그런 느낌? 맞아. 팝? 근데 원래 베트남 뮤비에는 이렇게 PT를 하면 이렇게 대놓고 해? 우리도 대놓고 하잖아. 이렇게 대놓고 하는데 이렇게 오래 안 보여주잖아. 브랜드를 오래 안 보여주잖아. PPL이 좀 노골적이었다고. 그쵸. 저 그거 읽었어. OPPO. 오포? 맞나요? 아포. 아포가 베트남 핸드폰이에요. 오포? 오포. 아 중국 거예요. 그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욕먹지 않아요? 이거 휴대폰 너무 많이 나온다고? 어떤 탐정이 사진을 대놓고 이렇게. 진짜. 그 도찰 걸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자 막 이렇게 찍고 막 여자도 사진 찍는 거 봤어 심지어. 아 진짜? 춤 잘 추네. 그 테이블 댄스가 되게 인상적이었어. 테이블 댄스 좋아. 그래, 나는 테이블 댄스 더 보여주길 바랐는데 갑자기 이렇게 다 슉! 맞아. 그거 이거. 테이블 안무. 되게 멋있다. 테이블 안무 너무 멋있었어요. 되게 독창적이야. 테이블이나 아니면 이거 완전 잠깐 중간에 좀 이렇게 빨갛게 딱 하면 다 그냥 바꿔놓고 잠깐 춤출 때 있잖아요. 나는 그 빨간 배경에 둘둘둘 하는 거랑 테이블 댄스랑 제일 좋았어. 너무 멋있었어요. 이렇게 쭉쭉쭉. 나도 하고 싶다. 그게 무대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게 위에서 찍어야 돼. 위에서 찍잖아. 요즘에는. 보면은 노래 하나에 테이블 댄스 있고 우리가 말한 커플 댄스 있고 마지막에 지팡이 춤도 있고. 맞아. 보여줄 게 엄청 많아. 포인트 다 섞었어. 이분들도 3인주고 우리도 3인주인데. 춤춰? 어? 빨리 춰. 막 빨리 이거 I'm around 따따따따 오케이? 형이 빨리 해줘. 자 한 연습해서 그러면 우리도 내년에 데뷔하는 걸로 3인조로. 내년에? 네. 그렇게 빨리? 그냥 통째로 잘라주세요. 그러니까요. 인턴 끝나고부터 그 8월 소속사가 한국일보인 거지. 아 진짜. 4개월 동안 연습 빡세게 해서 우리도 데뷔하는 걸로 갑시다. 우리 됐다. 파이팅. 야 빨리 손 뭐야? 우리 팀 이름 뭘로 할래? 이게 뭐였죠? 아 몬스타. 우리 팀이랑 케이트랜드.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파이팅.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